자, 그러면 이제부터 팔과 목과 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가지고 팔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다가 드랙에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사이드값 6, 그다음 하이 세그먼트값 2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서 목도 마찬가지 실린더를 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자, 실린더를 가지고 탑뷰에서 육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회전을 해서 여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디 더블 폴리 4번으로 위에면 아래면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어태치로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이시고 타겟들을 가지고 점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여기 있는 부분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 자, 하지만 자, 목 올라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작업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하시고, 위치도 조금씩. 실루엣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2번으로 여기도 한번 빼시고, 두개 잡고 브릿지, 여기도 두개 잡고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도 브릿지, 3번으로 여기는 캡으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부분도 컷넷으로 하나만 더 나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면두개 잡고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어태치로 방금 팔이라고 만들었던 실린더를 뽑아주시고, 조금씩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아, 면을 여기도 주시고, 3번으로 여기랑 여기 두개 잡으시고, 브릿지. 컷넷으로 하나만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4번으로 여기면 잡고 지우시고, 자, 손 만들어야 되는 건 박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로 만들어서 위치 정렬, 자, 마찬가지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컨넷, 그 다음에 여기도 컨넷. 자, 엄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V체크 1번으로 타겟웰드. 4번으로 익스트루드 플러스 V체크. 자, 여기도 익스트루드 V체크 스케일로 줄이고 다시 익스트루드 플러스 V체크. 크기 정렬 다시 4번으로 익스트루드 조금씩 줄이고 4번으로 익스트루드 V체크 4번으로 줄이시고 다시 요렇게 해서, 자, 손가락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자, 조금 많이 굵은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절하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조금 길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여기 두 개면 잡고 달레트 키로 지우시고, 자, 마찬가지 어태치로 붙이시고 3번으로 두 개를 브릿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손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전체적으로 잡고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이시고 위치 정렬. 자, 이렇게 조금 손까지 완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자, 접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내가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있는 부분 루프로 돌리시고 챔퍼로 여기를 깎아서 너무 넓진 않게 깎아주시고, 자, 점을 잡고 콜랩스 뒤에 쪽도, 밑에 쪽도 점 잡고 콜랩스, 마찬가지 뒤에도 콜랩스, 여기도 콜랩스,
이쪽은 약간 빼주시고 얘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물리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컨네 타나만 그렇게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팔에 볼륨감이 날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컨넷으로 가서 약간 볼륨감이 좀 살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루프로 챔퍼로 깎아주시고 자, 끝쪽에 있는 점 3개 잡고 마찬가지 여기도 콜랩스 뒤쪽에도 잡고 콜랩스 이번으로 앞으로 약간만 무릎 관절 나오게끔 해주고 얘는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주얼 캐릭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조금씩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이미지를 바탕으로 아, 그림 이미지가 없긴 하죠. 자, 여기 이제 이 실루엣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고 정면하고 측면을 그리고 이제 모델링 하는 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